자, 올해로 결혼 10년 차입니다. 10년 차인데 이분들은 아직도 서로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봉아. 어버우. 봉아. 어버우. 어버우. 방송 끝낼까요? 이게 참, 예, 뭐 한편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다가도 아, 참 부럽습니다. 완벽한 부부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꾸며진 게 아닐까 하는 뭐 또 의혹들도 생기는데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청력 왕에서 요즘은 몸짱 왕으로 거듭난 심진아 사랑꾼 개그맨 김원효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효입니다. 김원효 씨 늘 TV로만 뵙다가 이렇게 뵈니까 신기하네요. 자, 남편의 사랑 때문인지 아, 대단합니다. 개그계의 대표 방부제미인 김원효 바라기 개그우먼 심진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개그우먼 심진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두 분이 아, 아까 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깐 마주쳤는데 예. 누가 봐도 부부. 뭔가 이게 되게 예쁜 부부. 아, 감사합니다. 아, 막 서로 챙겨주고. 아유. 여기 엘리베이터에서 예. 이제 같이 타시는 분들 많이 예. 좀 저희 민망해 하세요. 아, 저희도 모르게 이 스킨십이나 이렇게 뭐 손잡고 있거나 붙어 있거나 이런 것들 좀 어떨 때는 가려야 되는데 아, 저희가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꼭 붙어 있다가 문이 갑자기 열리면 어, 이렇게 뭐 DJ 하시는 분들 아니면 PD 분들 많이 놀라세요. 안 돼요. 동방 예의지국에서. 어, 혼나신 적 없으세요? 아닙니다. 뭐 그렇게 그렇진 않고. 뭔지 이게 벌건 되나 되는 거. 황망. 아예 그렇습니다. 박혜영님, 김원효 심진아 부부 보러 왔어요. 아침부터 어머. 기분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남명자님이 심진아 성격 완전 짱이라고.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아시? 성함은 예, 처음. 자, 김원효 성격이 빠졌네요. 네. 남순장님. 감사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부부입니다. 항상 신혼과 같아 보여서 보기 네. 좋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시면 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야, 김원효 씨. 네. 실제로 뵈니까 어깨가 어깨 깡패네. 제 어깨 보신 분들 많이 놀라세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에서는 되게 왜소하게 보신 분들이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만나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어, 심윤아 씨 계속 비웃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입으로 얘기하니까 되게 웃기네요. 인정을 하시나요? 아내로서? 아, 저는 제가 이제 살집이 있는 편이라서 예. 남편이 저렇게 떡 벌어진 어깨가 있으면 제가 웬만한 허지웅 씨 뒤에 숨으면 안 가려지거든요. 가려질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김원효 씨 뒤에는 싹 가려져서 그런 거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신기한 게 커튼이구나. 커튼 안막 네. 커튼 같은. 아. 진짜 신기한 게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예, 예, 예. 심진아 씨 어깨가 벌어지는 거. 그만하세요. 사랑해요. 네. 아니 아니라 김원효 씨가 피트니스 대회에 출전을 또 하셨었고 네. 이때 사진을 보니까 아 이. 원래 체중에서 이게 어느 정도 감량했던 때인가요? 아, 원래 뭐 저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일 줄 알았어요. 아, 원래는? 예, 허중 씨처럼 약간 좀 슬림한 그런 몸매였는데. 아, 근데 TV에서 볼 때 늘 그랬는데? 야, 이게 또 세월이 지나니까 예. 아니, 체질이 변하더라고요. 살이 급격하게 찌면서 한 89kg까지 찍었어요. 89까지? 아. 네. 아. 제가 키가 182인데 예. 89kg까지 찍으면서 아, 이제는 조금 뭔가 부해 보인다. 아. 그러면서 이제 이때가 대회 때가 72kg 한 16, 7kg 뺐죠. 아, 근육도 남기고 딱 지방만 컷했네. 네, 이게 좀 힘들었어요. 두 달 반 만에 힘들죠. 이렇게 만들어서. 두 달 반. 네, 사실은 여유 있게 한 넉 달 뭐 이렇게 다섯 달 이렇게 걸려야 되는데 예. 또 방송도 있고 대회도 뭐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막 땡겨지고 미뤄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좀 힘들었어요. 이게 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히? 아, 이게 5월달. 5월달. 5월 5일인가? 그런데 아, 근데 왜 갑자기 피트니스 대회를? 아, 이 제가 올해 40이거든요. 예. 근데 이 제 나이 이제 40 될 때 뭔가 인생에 좀 새로운 변화? 아, 좋지. 아니면 또 스타트를 뭐 좀 획기적인 걸 하고 싶었었어요. 내가 안 했던 거. 그래서 이제 한번 해봤죠. 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두 번 다시는 해서는 안 되겠다. 어, 왜? 왜냐면 정말 힘들어요 이게. 네, 그냥 이렇게 좀 다이어트랑은 좀 다르잖아요. 피트니스 대회를 준비하는 거는 뭐 진짜 물도 한 3일을 안 먹었거든요.
대회 직전에는 그렇죠. 네. 예. 원래 하루 정도 안 먹는데 예. 좀 더 이렇게 좀 빼기 위해서 3일 안 먹었는데 대회 날 비가 오더라고요. 와, 내 생에 빗물을 받아 먹을 줄이야. 전혀. 와, 진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정말 좋은 일 같아요. 저는 이제 42인데 저희 한 작년 정도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맨날 지금까지 해봤던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본 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때 요가를 시작했었거든요. 맞아. 네,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힘들었었는데 하길 잘했던 생각이 들고. 새로운 걸 하는 게 뭐 또 사실 뭐 40, 50대 되면은 약간 새로운 걸 안 하잖아요. 예. 그냥 좀 안정적인 걸 하게 되고 뭔가 도전을 안 하게 되는데 그럴수록 저는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심진아 씨. 네? 남편이 갑자기 몸짱이 되었다. 이러면 뭔가 좀 좋으면서도 마냥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근데 되게 멋있었어요. 노력하는 모습이. 저도 4년 전에 한 20kg 뺀 적이 있거든요. 20kg를 한 번에 뺐다고요? 6개월 정도. 한 5, 6개월 만에 20kg를 뺀 적이 있는데 그 힘든 걸 아니까 그 도전이 대단해 보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예. 너무 예뻐요. 아, 몸을 볼 수 있으니까. 예. 예. 저는 다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예. 근데 제가 갑자기 가지지. 밤 11시 15분이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김원효 씨는 다리도 길고 키도 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키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예쁘게 이제 살 빼놓으니까 너무 진짜 멋있더라고요. 아, 살 빼놓으니까. 예. 약간 정말 조각 같았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난 이럴수록 정말 뉴스같이 진행할 거야. 아, 청취자분들도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공 하나하나 오님 연예인 부부 중에 가장 예쁜 부부예요. 어머. 얄밉지가 않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얄미운 커플도 가끔 있거든. 0209님 야, 심진아 씨. 제가 김원효 씨를 좀 좋아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아, 예. 약간 라이크까지는 괜찮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진짜 김원효 씨 같은 남자는 없어요. 없다. 전 세계에. 그렇기 때문에 전 다시 태어나도 다시 꼭 찾아내서 결혼할 거예요. 야, 진짜 이런 아름다운 멘트가. 나 이렇게 말하는 아내분은 처음 봤어요. 남편분들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아니, 저는 꼭 찾아낼 거예요. 네. 다음 생에도. 이 아름다운 멘트가 이렇게 무섭게 들리긴. 아, 좋아요? 예. 아, 싫어요? 아니, 근데 이게 의견이 좀 달라요. 저는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다음 생에 태어나도 신진아를 만날 거냐? 그럼 저는 일단은 결혼은 하는데 결혼은 그 전에 하는데. 저는 기회를 한번 주고 싶다. 누구에게? 그러니까 막 만나다가 와라. 심진아 씨에게. 네. 제가 연애를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하는 분들 공통적으로 심성이 뭐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와야지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이 대단한 사람인지 네가 알 거다. 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주변에만 봐도 알게 돼요. 김원효 씨가 좋은 남자. 딴지를 걸 수가 없네.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승현님 반가워요. 저는 지금 원효님 팔로우하고 제 와이프는 진화님 팔로우했어요.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한 번만 버튼. 저도 해주세요. 그 클릭 뭐 이렇게 몇 번 하면 터치 몇 번 하면 그러니까. 되는데. 1033님 아 원효 형님 나오셨어요. 제가 개콘에서 제일 좋아하고 재밌었던 개그맨이에요. 고맙습니다. 심진아 씨는 요즘에 사실 남편보다 훨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계셨고. 참 감사하죠. 저는 진짜 꿈만 같아요. 저도 이제 데뷔가 이제 18년 차 정도 되는데 예. 이렇게 일에 너무 목말라 했던 세월이 길었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한다는 게 이렇게 감사하고 좋고 그리고 또 이런 말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돈을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벌어봐요. 그러니까 돈이 참 좋더라고요. 아, 돈이 좋다. 아니 너무 처음이에요. 저는 경제적으로 사람이 좋다 후속편 돈이 좋다 경제적으로 넉넉해 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돈독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돈 관리는 원래 어떻게 하셨었어요 부부가? 예전에 근데 지금도 제가 많이 하는 편인데 각자 이제 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뭐 집안에 이제 공과금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다. 아니 김원효 씨랑 결혼할 때 이제 저는 일이 하나도 없었고 김원효 씨는 일이 조금씩 있다가 그 비대위로 이제 김원효 씨가 잘 되고 나서 본인이 돈을 벌어서 이제 자기가 다 관리를 하고 싶대요. 그냥 하시라. 근데 제가 돈을 못 벌었으니까 그땐 저보고 이러더라고. 그냥 여보가 버는 거는 여보가 용돈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김원효 씨 이제 돈을 이제 월급을 넘어서니까 그 말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미치겠는 거죠. 용돈으로 쓰기엔 너무 큰 네, 돈이었다. 너무 큰 돈이죠. 아. 사실 제가 지금 궁금해 죽겠는 건요. 예. 심진아 씨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지금 궁금해 죽겠습니다. 저는 별로 없어요. 서로의 예.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카드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 아, 그렇진 않아요. 저희는 각자 카드 써요. 이게 혹시 그 어떤 부부의 화목함을 보장하는 그 비밀 아니었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런 걸 이해 못했는데 김원효 씨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예. 지금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각자의 돈을 갖고 있다는 거는 예. 그러니까 누가 뭘 쓰는지 예를 들어 뭐 생일 선물이라든지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또 밥을 살 때 김원효 씨가 사주고 이러면 너무 설레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상대가 이렇게 딱 준비를 해서 오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듣고 계신 걸로도 충분하시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더 하면은 좀 사람들이 짜증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김원효 심진아의 애정 행각 방송을 좀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차돌박이. 오, 차돌박이 나도 좋아하는데. 국내산이야? 응. 국내산이야. 이게 아, 따로 또 같이라는 예능 프로에서 부부가 애정 행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뽀뽀하는 거래요. 본인들이 해놓고 몰라요. 저희가 이제 뭐 다른 부부처럼 특별한 날 뽀뽀하는 게 아니라서. 매일 하니까. 이건 동침이죠. 심진아 김원효와 매일 샤워를 함께 한다? 오, 나 이거 몰랐는데. 아니 요즘은 아니고 한 6년 동안 매일 같이 했어요. 6년 동안 결혼 전에 얘기. 아니 저는 왜냐하면 팔이 등에 안 닿아요? 4대에서 결혼했어요. 팔이 등에 안 닿는 분인가? 근데 그것도 이제 김원효 씨가 그렇게 하는 걸 원해서 저도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 김원효 씨는 집에서 옷도 안 입거든요. 그 그래서 그런 게 참 결혼하고 많이 달라요. 알겠습니다. 나도 이제 이쁘다 이쁘다니까 정말 TMI네요. 아니 어느 파티에서 왜 놀라신 거예요? 아직 그 샤워 얘기죠 지금. 같이 해서? 네. 맞아 맞아. 아 어떻게 왜 샤워를 왜 같이 합니까? 처음 해보는 거죠. 여보 나왔다. 이거 뭐야? 아 피트니스 때 이게 이제 사장님 기는 담당이게 나오셨을 때 네. 김원효의 첫 피트니스 때 이런 포징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군요. 진아 씨 좋아하시네. 아 근데 진짜 떨리더라. 이게 프로의 명곡입니다. 노래 되게 잘하네. 김원효 신진아 씨가 밤이면 밤마다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네. 우리 결혼하고 처음 화음 맞춰봤죠. 아 이걸 부르고 또 마지막에 키스를 하셨어요? 작작 좀 하시죠. 아 이렇게 처음이에요. 영상 없이 소리만 네. 듣는 거 너무 충격적이네요. 라디오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뽀뽀 키스 샤워 ASMR. 네. 세상에 너무 심각하네요. 아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네. 제 주변 사적으로 아는 친구들 다 포함해가지고 네. 제가 아는 부부 중에 가장 뭐랄까 그냥 연인처럼 지내시는 것 같아서 신기하기도 하고. 네 저도 얼마 전에 저희가 결혼 기념일 9주년이었어요. 9주년. 그 이제 10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저도 신기해요. 이렇게 세월이 훅 지나갔는데도 이게 아직도 사랑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좋습니다. 이게 뭐 이 부부로 이렇게 지내면은 같이 생활하는 패턴도 뭐 비슷해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삶이 좀 그냥 무난하고 그냥 이렇게 지루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격이 예. 매번 이제 뭐 여행도 갔던 장소 또 가진 않고 싶은. 그러니까 뭐 여기 너무 좋다. 다음에 또 오자 이런 것보다는 여기 너무 좋다. 다음에 또 더 좋은데 아니면 다른 데 가자 이런 성격이라 이벤트나 뭐 이런 부부 사이에서도 좀 새로운 걸 많이 찾으려고 하죠. 네. 재밌어요. 어때 좀 들으시게 남편 얘기 들으니까 이게 비결인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나 이거 이 비밀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 근데 김원효 씨가 좀 특이해요. 남자들 중에 왜냐하면 그런 결혼한 날짜 같은 것도 세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 많습니다. 그 기념일 같은 건 꼭꼭 챙기고 이벤트 같은 거 좋아하고 해주는 거. 그러니까 좀 다른 남자들하고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아닌가. 그리고 제일 장점은 저를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요. 있는 그대로를 좋아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하고 28kg가 쪘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도
그냥 예뻐해주고. 그리고 저는 좀 잘 안 치우는 편인데. 안 치운다고요? 예를 들어서 옷을 이렇게 막 쌓아놓을, 그러니까 갔다 와서 이렇게 척척 소파에 올려놓은 게 막 쌓아져 있을 때도 그냥 자기가 치워요. 그런 저를 뭐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 하면 뭐라고 하면 같이 못 살지. 제가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포기라는 단어를 포기. 새로 접하게 됐어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포기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아, 포기를 오프닝 너무 감동이었어요. 예. 포기를 알아버리셨군요. 예. 근데 심지아 씨가 뭐야 이게? 그러니까 부부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항상 좀 뭐래 시속 게임처럼. 맞아요. 4837 님이 지난 예. 요즘도 김원현 씨가 800에 해 주시나요? 하는데 제가 어제도 잘 때 제가 했죠. 이렇게 800일 하는데 예. 뭐 남자만 800일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저도 뭐 안겨 붙을 때가 있어요. 아, 심진아 씨 800일 예. 이렇게 아기 같이 잠드시는군요. 예. 그 큰 덩치로. 예. 또 약간 그런 파고드는 그런 또 재미가 있거든요. 예. 아, 그래요? 지금 처음 하신 거예요? 아니요. 되게 애교도 많고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김원효 심진아 씨에 관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퀴즈? 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원효 씨를 비롯해서 이거 아까 얘기 많이 했구나. 예. 요거 그래도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허경원, 박영진, 박성광, 김지호 씨가 김원효 씨와 함께 만든 그룹이 있습니다. 네네. 마흔파이브예요. 네. 마흔파이브의 데뷔곡 공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읽어주십시오. 네, 1번 스물마흔살, 2번 스물육십살, 3번 스물백살. 힌트 하나 드릴까요? 이분들이 마흔파이브예요. 네. 예. 네. 그룹 이름이 마흔파이브입니다. 네. 자,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걸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20살 5명 모이면 100살이죠. 네. 이게 노래의 공명을 말할 수가 없네. 정답이라서. 네. 자, 마흔파이브의 듣고 와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마흔대로 살지 말고 마음대로 살아. 허중쇼 2부 개그계 대표 인꼬부부 김원효 심진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견디기 힘든 1부였는데 2부는 또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임규준님 정말 잘 어울립니다. 아내랑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표현도 잘 안 하는데 샤워라니요. 듣는 순간 졌습니다. 라고. 근데 표현은 진짜 남발해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아, 남발할수록. 네. 맞아요. 아끼지 말고. 근데 그게 비단 부부관계가 아니라 엄마, 친구 그 표현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건 맞아요. 특히 제가 이제 원래 경상도 원래 경상도 가면 밥 먹자 뭐 그렇다면서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는 안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표현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쑥스럽거나 부끄럽거나 이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걸 안 하고 지나가면은 그러니까. 아,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시간에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하고 정말 사랑해. 고마웠다고 미안하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지금 게 사랑한다 그런 거예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왜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군요. 예. 아니, 진짜 이거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라. 왜냐하면 어제도 저 친구랑 처음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자주들 해요, 부부들이. 네, 그러니까 시간이 뭐 이렇게 5년, 6년, 10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 뭐 지금 딱히 뭐 이렇게 사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초반이랑 무슨 말인지 다르니까.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처음 했어요. 이 사람하고 평생 살아야 된다면 천천히 보여줘도 되겠다. 예를 들면 나의 화내는 모습이나. 그러니까 김원효 씨 전에 저도 남자를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싸우고 화해하고 다시 사랑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땐 사귀는 건 헤어질 수 있지만 결혼은 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사람하고 내가 이혼할 게 아닌데 왜 이 감정 낭비를 해야 되나. 이거를 그냥 명제를 탁 박아놓고 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진짜 화가 날 때. 그렇죠. 근데 굳이 이 사람한테 내가 화를 내서 그게 없어. 사과를 한다고 해서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감정이. 앙금이 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화를 안 냅니다. 화를 안 내요? 네. 어때요? 남편 입장에서 볼 때 내 아내는 정말 화를 내지 않는다. 근데 뭐 저희가 아예 안 싸운 건 아니고 신혼 초기에는 싸웠는데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지나고 나면은 진짜 별거 아닌 그렇죠. 걸로. 그렇죠. 네. 왜 기분 나빠했지? 아, 또 이걸로 화내면 내가 좀 쪼잔해 보일까? 네. 그래서 이 우리 둘만의 그건 있어요. 만약에 뭔가 화가 나면 사실 지금 바로 뭔가 얘기 안 하고 다음 날 얘기하자. 다음 맞아요. 날 한다. 그 순간을 남기고. 다음 날 얘기하려면 와, 민망해요. 이게 어제 내가 술 한 잔 먹고 약간 별거 아닌 걸로 내가 좀 스트레스 받았구나.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그가 잘못했던 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제가 100% 잘못 안 했을 때 김원효 씨한테 어떤 거를 이제 왜 그랬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김원효 씨가 화를 내잖아요. 아, 오케이. 그럼 이건 김원효 씨가 화를 내는 일이구나라고 해서 그때 또 바로 꼬리를 내려요. 제가 화가 났어도. 그러니까 일을 크게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을 크게 만들지 않는다. 네. 아, 그리고 다음날 얘기한다. 네. 네. 되게 사소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근데 이게 계속 어떤 시도를 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이게 생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너무 그냥 쉽게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장난 아니다. 제가 다음날로 안 미루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먹는 거. 먹는 거. 오늘 다 먹고 치워요. 먹는 건 당연히 미루면 안 되죠. 아, 좋지. 예. 4017님. 네. 김원효 심진아 부부는 한국인 부부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본까지.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뭐 저희처럼 살면 또 뭔가 이렇게 꼭 살아야 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좀 저희가 과한 게 많은데 그게 서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같이 막 저 막 혀 짧은 소리 내고 이런 거 싫어하는 남자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서로 그런 성향이 맞는 것 같아요. 서로 성향이 맞는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예뻐 보이는 거죠. 맞아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그 말씀들은 참 그 필요한 말 같아요. 이게 당장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분 어떡합니까? 네. 박은진님이 결혼 13년 차 부부인데요. 함께 있는 이거 이런 분들이 많다니까.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한 집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싫은 거야 지금. 네, 집에 있어도 서로 각자의 방에서 각자 일만 합니다. 함께해서 서로의 사이를 가깝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제가 여기서 좀 얘기하긴 그렇지만 제가 팟캐스트 연애 말고 결혼이라는 연애 말고 결혼 19금 토크 팟캐스트를 하는데요. 예. 곽은진 씨 글로 꼭 사연을 주세요. 저희가 김미려 씨랑 칼같이 해결해 드릴게요. 예. 왜냐면 그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좀 기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곽은지님의 이 사연은 예. 이 사연을 그 해법은 예. 19금에 있다. 19금 그 말씀이신 거죠 지금. 어쨌든 연락을 주세요. 예. 이런 분들 많이 치유돼서 진짜 사이가 좋아진 부부가 많거든요. 아, 간증한 분들도 있고. 예. 일단 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참아가면서 샤워를 한번 하세요. 그만해. 예. 박정욱님 결혼 생활은 제가 선배인데 이상하게 배우게 되네요라고 하신 분도 있고 이거는 아마 샤워 얘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2532님 두 분의 19금 토크가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는 연예계 19금 토크 1인자 누군가요?라고. 아 말해 뭐 합니까 저희 제가 19금 팟캐스트를 한다니까요. 들어오세요. 여러분. 아 본인이다. 예. 접니다. 여기 이 건물에 사죠. 예, 이 건물에 삽니다. 예. 어떻게 남편도 동의하십니까? 뭐 질 수는 없죠. 나다. 아직 다 안 보여드렸기 때문에. 예. 예. 아니다 나다. 예, 별 희한한 걸 가지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돌발 퀴즈로 45의 노래가 나갔어요. 네네네. 45. 갑자기 왜 근데 그룹을 만드신 거예요? 아 원래는 이제 개그 코너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예. 원래 마룬5가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그거를 이제 그냥 약간 제 나이가 이제 다가올 때 그때는 사실 30대 한 중후반쯤이었어요. 그때 그냥 코너 개그 코너로 만들려고 하다가 무산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원래 제가 대희 형한테도 얘기했었고 하자고. 네, 그래서 원래는 4,50대를 그냥 묶어서 마흔파이브라고 하려고 했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그냥 이왕이면은 노래도 하고 진짜 그룹으로 만들면 좋겠다. 근데 그때 당시 또 셀럽파이브가 나와 있었어요. 잠깐만. 저 그룹은 여자 그룹이니까 남자 그룹으로 딱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저희 동기예요. 40대는 딱 5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마흔파이브고 뭔가 여러 가지 잘 맞아 떨어지는 거. 예. 허경환, 박영진, 김원효, 박성광, 김지호. 네.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40이에요 놀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허경환 오빠 벌써 40이에요? 박성광 40이에요? 원효 오빠
50이 아니라 40이에요? 어, 저분은 한국, 네. 한국 사람이었어? 오랑캐? 김원효 씨가 약간 좀 노안이긴 해요. 저는 처음 만났을 때 저보다 당연히 나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어, 난 그런 생각 안 드는데? 저보다 어리거든요, 김원효 씨가. 한 살이 많아요. 네. 어, 예, 예. 그래서 저는 오빠인 줄 알았어요. 아, 처음 만났을 때. 네. 이런 분들이 근데 나이 들수록 어, 어려 그대로 보입니다. 가는 거죠. 네. 나이 들수록 이제 80대면은 여보, 예? 허경환이 저한테 그랬어요. 어. 자세하게 보더니 허경환 씨가 원래 어, 개그의 또 미남 아닙니까? 어, 잘생겼어요. 예. 근데 저한테 진짜 진지하게 그 얘기하더라고. 야 원효, 나 네 얼굴을 오늘 제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보니까 야 턱 나온 사람 중에 네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턱 나온 사람 중에. 왜냐면 저 턱을 그 CG로 장동건 씨랑 막 현빈 씨랑 이런 분들한테 다 붙여봤거든요. 예. 김어연 씨가 더 잘생겼어요. 그건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 턱 나온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예. 예, 보통 이제 턱 나온 사람 중에 1위 이렇게 하면은 구라형? 경쟁 상대로 구라형밖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아, 예. 잘 산대요 나중에. 예. 아 그렇군요. 자 8723님. 어 진화 형님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원효 오빠랑 연예계 대표 몸짱 김종국 오빠랑 비교를 해볼 때 아... 누구 몸이 더 멋지다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진짜 남편이라서가 아니고 김원효 씨예요. 왜냐면 범접할 수 없다. 어 평균 고르다고 해야 되나? 그 아 고르다. 김종국 씨는 이제 이 상체가 너무 이렇게 우락부락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크잖아요. 근데 김원효 씨는 이제 잘 조화로워요. 하체와 이런 모든 건 상체가. 비율이죠. 자 하체 얘기 좀 그만해. 어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뭐 제 나이 많이 든 건 아니지만 하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허벅지. 뭐 어르신들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이고 다리야. 아 예예. 예. 어, 아이고 무릎이야. 어. 이런 얘기 하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근데 뭐 이게 농담이 아니라 원래 네. 나이 들수록 그 네. 허벅지 근육이 제일 먼저 빠져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운동 안 하면 네. 무조건 빠집니다. 맞아요. 예. 좋은 거 아니에요 허벅지 마른 거. 0948님 두 분 지금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잖아요. 방송에서 보셨나봐요. 아, 예. 너무 부럽습니다. 집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라고 저는 예, 창가 그러니까 마당이 보이는 창가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마당이 보이는 거 예. 어, 난 참 단독주택이 좋은 것 같아요. 어, 저 좀 좋아요. 저희 집은 아니지만 예. 저희 계속 살고 싶을 정도로 어. 너무 좋아요. 아, 지금은 그냥 월세 뭐 이렇게 아니 아니 전세죠. 전세. 예. 제가 이제 어, 우리가 한 번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예. 그냥 무턱대고 사는 것보다는 어. 전세로 살아보고 어. 돈이 정말 아, 네, 또 비싸긴 하면 예. 벌고 계시잖아요. 예, 예, 예. 열심히 예. 벌고 있어요. 근데 심진아 씨는 단독주택을 좋아하는데 예. 어, 어 저는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 주택이 싫어요? 예, 아니, 싫다기보다는 약간 아파트에 비해서? 네네네. 아 진짜. 왜냐하면 아파트가 좀 편리한 게 많잖아요. 예. 근데 주택은 이것저것 뭐 분리수거나 날짜도 이제 마당에 뭐 앞에 내놔야 되는 뭐 화요일 뭐 이렇게 정해져 어, 예. 있는 거.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건 집안일을 제가 거의 다 한다라는. 네. 아 집안일을 하는 입장에서 좀 불편한 네. 게 있다. 근데 심진아 씨가 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단독주택 이사 왔을 때 갑자기 아침에 저는 이 사람이 뭐 딴 얘기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중얼중얼거리길래 자세히 들어봤더니 꽃이랑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꽃이랑 창밖에 어, 창문 열면서 어제 물 못 줘서 미안해. 오늘 꼭 줄게. 햇빛이 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길래. 아니 근데 중요해요. 식물하고 대화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 식물이 더 잘 자랍니다. 근데 식물한테 노래도 네. 들려줘요. 그럼요. 예, 예, 예. 그냥 흠뻑 빠져 있더라고 단독주택. 예, 좋아요. 예. 저는 약간 벌레 좀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아 이게 예. 집안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모든 게 지금 약간 좀 걸리고 있습니다. 심진아 씨가 또 시골 여자라. 아 벌레하고 뭐 친해요.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무서워. 저는 이제 살려서 보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죽이는 입장인데 여기 살려줘요. 벌레를 죽였는데 살리고 있더라고요. 걔네도 먹고 살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소유진 백종원 씨 되게 자주 가세요? 예, 친해요. 오, 예. 그럼 가면은 백종원 씨가 밥을 막 해주나요? 음식을? 아. 매일 해주죠. 아 정말. 어떤 날은 코스로도 해주고요. 어. 진짜 제가 그 20kg 뺀 거 한 4년 유지했거든요. 예. 그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다시 찐 거예요. 아, 내 20kg 빼서 뜬 걸 100kg 찌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같이 다이어트 좀 하자. 예. 그러길래 뭐 다이어트. 아, 그런 걸 권유하기도 하시는군요. 예. 근데 운동을 같이 하자.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이 중요하잖아요. 식단 제일 중요하지. 예. 그 전에 제가 소유진을 끊으라고. 예.
정말 감사하지만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진짜 일주일에 뭐 한 번만 만나라. 예. 예,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많이 해주세요. 근데 희한하네. 진짜 맛있어요. 정작 소유진 씨는 살이 안 찌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예. 소유진 씨는 식당에 가도 여러 개를 시키는데 여러 개를 시킨다. 근데 한 입씩만 먹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여러 개를 시켜서 한 입씩 먹는다? 처음으로 배가 아파서 음식을 못 먹은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아니 아니요. 그날 뭐가 컨디션이 안 진짜 좋았는데 아파서. 아파서. 근데 보니까 소유진 씨가 배고파 배고파 막 이러더니 조금씩만 먹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때까지 다 먹은 거였어요. 그래서 소유진 씨가 자기 집에 오는 것도 좋아하는 게 제가 진짜 잘 먹으니까 그 백종원 오빠가 해주시는 걸 제가 너무 잘 먹으니까 자기는 다 못 먹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리액션도 좋고 잘 먹으니까 저를 맨날 불러요. 어허. 아니 근데 이 백종원 형님이 예. 보통 이 집에서 밖에서 요리하시는 분은 집에서 요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지 않나요? 셰프님들. 전혀 안 그러세요. 오히려 더 하세요. 진짜 많이 해요 요리를. 네. 그러니까 뭐 가면 저희야 좋죠. 근데 이제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적당히 해주셔야 되는데 정말 많이 해주시고 정말 많이 먹어요. 아~ 우리가. 행복합니다. 먹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진짜 다 맛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뭐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저는 뭐 그 백종원 씨가 영업하는 네. 중국집 그냥 매일 시켜 먹고 있습니다. 예예 예. 세트로 매일 시켜 먹고 있습니다. 이거 궁금하네요. 네. 5370님 악플을 대하는 원효 씨의 태도가 너무 멋집니다. 늘 응원해요라고 하셨는데 이거 뭔 내용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아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사에 이제 뭐 제 악플이 좀 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에 대한 악플보다는 뭐 저 뭐 가족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그런 분들 많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흘려 넘어가려고 하다가 아 요거는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진짜 제 혼자 뭐 변호사 이렇게 안 거치고 제가 직접 경찰서에 갔어요. 네. 아 진짜 네, 사이버 수사대 가서 잡아봅시다 예. 하면서 이렇게 했죠. 근데 뭐 못 잡은 경우도 있고 한데 일단은 뭐 전 안 된 거는 사실 좀 바로 잡는 스타일이라 예. 뭐 심지아 씨도 약간 뭐 이렇게 뭐 넘어가는 스타일 아니고 약간 정의에 불타오르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넘어가는데 김호연 씨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속으로는 동의하지 않은데 본인이 이제 하고 싶다고 하니까 저는 뭐 존중은 하는데 우리 직업이 그걸 다 이렇게 신경 쓰고 살면 피곤하잖아요. 가족 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냥 넘어가는 편이에요. 진짜로? 네. 아, 그 부분은 약간 좀 두 분이 갈리시긴 하네요. 근데 네. 뭐 하고 싶다고 하니까 말리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효 씨에게 한 표를. 네. 예,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하더라고. 잘했다고. 막. 아, 잘했다고. 3984님, 네. 원효 형님, 오랜만에 안 돼?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개콘에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유, 라고. 허지웅 씨요. 대박 안 하면 안 돼! 아이, 기억난다. 기억난다. 네. 말 나온 김에 김원효 씨. 아, 참 오랜만인데 개그 활약상 개그 콘서트에서 했던 것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테러범한테 언제쯤 전화 온다 그랬어요? 아 이따가 전화 온다고 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겁니다. 아 조금 이따 언제요? 나 조금 이따 집에 갈 건데. 집에 오라요. 가야죠. 전화 안 받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 남의 집에서 할 일 없이 뭐 하려고 했어요 내가. 아 전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테러범한테 전화 온 것 같으니까 예.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아니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아 형사분이 알아서 해야지. 아 이거 형사 아닌 것처럼 평소대로 이제 신상 평소대로 평소처럼? 아 이때가 지금 신인 때예요? 네. 오. 나중에 전화할게. 야 김형사 예. 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의뢰인이 이렇게 화가 나신 거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형님. 야 네가 지금 경찰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이런 사건 하나 해결을 못하니? 400개 특집 때 나왔잖아. 너 정말 이런 사건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꼭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야겠어? 아이고. 어? 야 문자로 하래잖아 문자로. 뭐 범인이 뭘 욕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뭘 욕해? 지금 당장 이거 선명하게 네, 기억나네. 비대위. 안 돼. 비상대책위원회. 야 10억이 어디서 지금? 너 지금 얼마 있어?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 나 2,500. 너 얼마 있냐? 1천만 원. 1천만 원 누구에 붙일래? 어? 야 우리 이걸로 이제 제가 우수상 있어. 그럼 나머지 9억 4,500만 원 어떻게 우리도 대출해야 돼. 어? 야 너무 참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근데 이게 다 지금 개그 콘서트의 컷들이었잖아요. 네. 개콘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네네네.
두 분 다 뭔가 저기 남다르긴 어떤 거의 소감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SBS 우차사 출신인데 우차사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개그 아, 다 없어졌어요. 무대가 점점 없어지고 개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시간이 더 지났을 때 이 코미디언, 개그맨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사라질까 봐. 왜냐하면 개그 무대가 없으면 공채 개그맨을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대가 끊겨왔는데 이게 다시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죽고 없으면 우리 직업이 없어질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워요. 직업이 없어질 것 같다. 그 김원... 개그맨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점점 사라질 것 같아서. 뭐 희극 배우로 이렇게 뭐 통합이 되겠죠. 근데 저는 프로그램이 없어진 거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예. 저는 오히려 또 반대 입장에서 또 어떤 한편으로 좀 그래 잘 됐다. 잘 됐다. 네. 아, 왜냐면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그래 한번 우리가 또 이럴 때 더 열심히 각성하고 더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야 된다. 그 말씀은 잘 됐다기보다는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많은 분들 걱정은 해주세요. 개콘 없어져서 어떡해요 하는데 다들 각자 다른 플랫폼에서 개그를 하고 있어요 또. 네. 나중에 또 뭉치는 기회가 있겠죠. 흩어져서 개그를 뭐 안 하고 있거나 이러면 조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 다방면에서 또 개그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정말 저는 또 새로운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홍정민님. 오늘 김원효님 심진아님 나오셨어요. 얼마 전에 코미디언 후배 라디오 전화 연결하셔서 DJ로 오래가는 방법 알려주셨다고 하는데 우리 웅디에게도 전수해 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네? 아니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오히려 이렇게 전수하는 것보다는 부럽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 부럽다고. 예, 제 후배지만은 라디오 DJ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못 해봐서 야, 정말 부럽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이문재라는 친구인데 같이 코너를 해가지고 아이고 문재야 는 그래서 문재다 문재야 이런 유행어도 하면서 했거든요. 저는 웅디도 이 자리가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아까 여쭤봤던 게 혼자 DJ 하시는 게 어떠냐 뭐 이런 걸 물어봤거든요. 뭐 빠른 시간 안에 네. 김원현 씨 어떤 그 개인 라디오 방송 네. 이런 거 한번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까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자꾸 저는 이게 미혼 5로 보여가지고 말할 때마다 멈칫하게 되는데 마흔 5의 데뷔곡 공명은 바로 1번 스물 마흔 살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 선곡표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아 우리 노래 또 나옵니다. 끝곡으로는 나 또 미운 파이브 마흔 파이브에 그댄 뭘 먹고 그렇게 예뻐. 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자,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 두 분하고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 심진화 김원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생유 에러 에러 에러.